레벨형 기초 스트레칭 함께해요. 안녕하세요. 꿈드림 트레이너 꾸무. 저는 꾸아입니다. 여러분, 저희가 회사에 운동복을 입고 있어요. 왜 그럴까요? 그건 바로 저희가 앞으로 매달 홈트 영상을 하나씩 올릴 예정이거든요. 오늘은 레벨 0, 운동 전으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. 꾸마는 운동 전 스트레칭을 해봤어요? 저는 운동을 안 해요. 이번에 열심히 배워볼게요. 좋아요. 여러분들도 영상을 보면서 저와 함께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? 일어나! 빨리 와! 첫 번째 동작은 몸에 열을 올리기 위한 동작이에요. 우리 가볍게 30초간 통통통 뛰어볼 거예요. 음악의 바운스를 맞추면서 몸에 열을 올린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천천히 통통통통 숨이 차도 쉬지 않고 뛰어줄게요. 두 번째 동작은 목 스트레칭을 해볼 거예요. 양손 X자로 가슴 위에 가볍게 올려놓고 목을 위로 올려볼게요. 5초간 자세를 유지하고 밑으로 그리고 옆으로 그리고 반대로 해볼게요. 세 번째 동작은 팔 스트레칭이에요. 왼쪽 팔을 몸 쪽으로 가깝게 당길게요.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 조심해주세요.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. 네 번째 동작은 옆구리 스트레칭입니다. 손은 허리 위에 올려주시고 왼손은 옆쪽으로 쭉 늘려줄 거예요. 시선은 아래쪽을 봐주세요. 돌아오고 반대쪽으로. 여기서 중요한 건 골반이 밀리는 게 아니라 버텨주는 거예요. 다음 운동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에요. 햄스트링은 다리 뒤쪽 부분을 말해요. 선생님이 잡고 있는 이 부위가 햄스트링이에요. 이제 양손을 깍지 끼고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설게요. 그리고 그대로 앞으로 밀어주세요. 뒤쪽에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걸 느껴주면서 쭉 펼게요. 여기서 중요한 건 허리가 벌어지지 않게 쭉 펴는 거예요. 다음은 어깨 스트레칭이에요. 양 발끝을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왼쪽 어깨를 가운데로 넣어준다는 느낌으로 눌러줄게요. 네, 반대쪽도 한번 해볼게요. 꾸마, 오늘 스트레칭 어땠어요?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하고 나니까 몸이 시원하고 개운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꿈드림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스트레칭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다음 달에는 홈트레이닝 레벨 1 하체편으로 돌아올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집에서 운동하기 힘든 친구들은 센터에서 홈트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. 관심 있는 친구들은 02-3273-5825-7번 또는 010-7687-1478로 연락주세요. 그러면 다음 달까지 우리 모두 안녕!